한 20대 남성이 12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을 둔기로 때린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김정인 기자입니다. 머리에 반창고를 붙인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. 조 씨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습격을 당해 경찰에 피해자 진술을 하고 나온 건데 당시 상황을 묻는 SBS 취재진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. 네, 죄송해요. 다 나로 인해서 이뤄진 거니까. 조 씨는 이후 다른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. 어젯밤 8시 50분쯤 20대 남성 A 씨가 조 씨의 집으로 찾아와 시비가 붙었고 둔기로 조 씨를 공격한 겁니다. 문을 두드리니까 누구세요 하니까 경찰관입니다. 그러니까 조 씨가 문을 열어줬고. 조 씨 아내가 집에서 2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치안센터로 달려가 상황을 신고했습니다.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체포했고 오늘 특수상해와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경기도에 있는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인 A 씨는 조 씨의 성범죄에 대한 분노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. 조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A 씨는 올해 2월에도 조 씨를 응징하겠다며 흉기가 든 가방을 메고 조 씨 집에 들어가려다가 주변을 순찰 중인 경찰에게 붙잡혔던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SBS 김정인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편사옥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